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갈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 건데, 연어가 있죠.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연어를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연어를 좀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막 생각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수제 간식을, 맛있는 간식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어를 가지고 왔어요. 꼬리살이죠. 꼬리살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잡내도 잡아줄 겸 식초물에 담궈놨는데 키친타월에다가 닦아주겠습니다.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 정도 닦으면 됐어요. 오늘은 회로 먹는 것도 아니고 굽는 것도 아니고 말릴 거예요. 말릴 건데 이제 꼬리살이 왜 좋은가?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몸통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방이 적은 꼬리 쪽을 되도록 사용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이거 맛있겠는데? 그 약간 벌써 느낌이 좀 상상이 가는 게 말리면은 살짝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느낌 아시겠죠? 와우! 건조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기름종이 같은 거, 얇은 거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좀 약간 적절한 간격. 이렇게 말릴 준비가 끝났고요. 70도 정도로 바람이 나오는데 10시간 정도 말릴 거예요. 내일 여기로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hours later. 자, 현재 시간 10시 반. 말린 거를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 생각보다 엄청 잘 말랐어요. 약간 바삭하게 말랐어요. 쫀득하게 말려도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말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쫀득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야? 16개씩 깔았는데?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요? 선물할 건데. 아무튼 잘 말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좀 비린데 냄새는 인간이라 다행이다. 먹어본 결과 말린 연어예요. 이걸 왜 6개나 먹었지?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담아볼게요. 원래 음식은 이제 눈으로 먼저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약간 그럴싸하죠? 짠! 일단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일 좋아하는 분들한테 가서 선물을 한번 직접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새 선물이에요. 뭐야 이거? 연어네? 맛있어? 고소하니? 생각보다 맛있는데? 네. 맛있네요. 약간 맛이 좀 개 같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먹는 거 같아. 강아지들이 먹는 거 같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만들어 볼 건데 수제 간식을, 맛있는 간식, 모두에게 좋은 특별한 간식, 인간이라 다행이다, 모두에게 좋은 아주 영양간식. 네, 맛있게 잘 먹는데 보시다시피 딱 생긴 것부터가 그렇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만들어 보면 좋을 애완동물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연어가 영양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강아지 털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는 고영양 식품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연어 흡충이라는 게 있는데 유독 강아지한테만 설사나 심하면은 강아지 목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열을 하거나 한 10시간 이렇게 충분하게 냉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냉동을 충분히 했다가 식초물에 담궈서 이제 살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용을 했죠.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키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선물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